캐논 EOS ODS는 바디 내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이미지 비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재생 상태에서 픽처 스타일인 이미지 비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이미지가 표시돼서 이미지를 연속된 이미지를 보다 정밀하게 비교 판단하는 데 유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해당 기능에 돌입하게 되면 셋 버튼을 통해 프레임을 전환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때 확대 기능을 이용해서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고자 했을 때큐 버튼은 바로 한 번에 배율을 맞춰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반대로 한 번에 또 배율 이미지를 축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데 특징이 있겠습니다. 이 기능은 연속 촬영 등에서 일반적인 레이트 기능 등과 함께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좀 우측 이미지가 더 우선권이 있다라면은 좀 화면에 작게 보이시겠는데요. 별표 기능인 레이트 기능을 함께 전환해서 보다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미지를 셀렉트 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.